유벤투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.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. 유벤투스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 5시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8-19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합니다. 유벤투스는 1차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. 후반 33분 히메네스의 선제골을 내줬고 이어 후반 37분 고딘에게도 추가골을 내주며 0-2로 패배했습니다. 이제 유벤투스는 홈에서 2-0으로 이겨야 연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호날두의 활약이 절실한데요. 이번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는 거금을 들여 세계 최고의 선수인 호날두를 영입했습니다. 하지만 호날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그의 활약이 필요한 순간입니다. 호날두는 현재 챔피언스 리그 통산 최다 득점자입니다.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, 레알 마드리드, 유벤투스에서 총 159경기에 나서 121골을 기록했습니다. 호날두의 날카로운 득점이 나온다면 유벤투스는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. 유벤투스는 1996년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우승을 차지한 후 준우승만 5번을 기록했습니다. 과연 호날두의 활약으로 유벤투스가 별들의 무대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